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날씨가 이제 어느덧 봄의 성큼 다가와 있는 듯하죠. 제가 촬영 중인 곳은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로 향하는 초입이고요. 앞에 보시는 대로는 38번 국도로서 충주와 제천을 연결하네요. 왼쪽이 백운면 소재지와 충주 방향이고 오른쪽이 제천 방향인데요. 승용차 기준 백운면 소재지 3분, 충주와 제천은 각 20여 분 거리네요. 그리고 이곳은 왜 울고 넘어야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울고 넘는다는 박달재로 향하는 구도로의 초입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다용도의 전환과 겸용이 가능한 전원주택은 이곳으로부터 주행 4분여 거리에 위치하는데요. 굳이 드라이빙 코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도로 여건은 어떤지, 주변 상황은 어떤지 알려드리기 위함인 거고요. 혹시나 주변 상황이고 뭐고 빨랑 집이나 보여달라는 승질 급하신 분이 계시다면 5분 30초로 스킵하시면 되겠고요. 느긋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라면 케빈 맥리드가 연주하는 캐논 변주곡 들으시면서 같이 드라이빙 하시죠. 4분 후에 뵙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요 집 촬영 좀 하러 왔습니다, 어르신. 네. 네. 여기 지금 건물이 네. 요 앞에 그 이제 정자 옆에 있는 네. 그 황토방하고 네, 그 찜질방이에요. 찜질방하고 네. 요거 이제 본체가 있고 저기 사랑채가 그다음에 있고. 저 사랑채가 있고 네. 이제 저거는 뭘까요? 저거는 옛날에 커플룸 펜션 할 적이야. 예. 커플룸으로 사용했는데 예. 얘는 그냥 난 그냥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지금 이게 비어 있은 지 한참 됐을까요? 예, 좀 됐어요. 그러면 저걸 갖다 좀 수리를 좀 하면 사용이 예. 가능할까요? 예, 가능하죠. 예. 아, 그러시구나. 여기가 올 같은 날도 이제 미세먼지가 조금 심한 날인데 예. 바람이 시원한 것이 좋네요, 그죠? 이 공기는 깨끗하죠? 공기는 대한민국에서 한두 번째 갈 겁니다. 예. 공기하고 물하고. 예. 지금 물은 여기 상수도가 들어와 있을까요? 상수도는 안 들어왔고, 아. 또 지하수 간정을 그 134m 들어가 있어요. 아. 그 물도 먹고, 그 다음 저에 가면 옛날에 그 마을이 먹던 그 식수원이 있어요. 예. 그 간이 상수도 이렇게 펴놓은 거야. 그걸 이제 내가 그 동네에서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 물을 내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하수는 이제 식용으로 먹는 거고, 예.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 예. 그 물은 받아서 생활용으로 쓰시는 거고요. 그, 뭐, 예, 그렇죠. 그걸로 쓰고, 예. 뭐, 수영장에도 들어가고 다 하지. 요, 지금, 토지네 요 돌탑이 많이 보이는데요. 직접 예. 쌓으신 거예요? 예, 내가 직접 쌓아서 왔어요. 어, 이게, 하나 쌓으시는데, 한, 얼마나 걸리실까요? 큰 거는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작은 것들은 뭐, 한 2, 3개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요? 예. 예. 지금 여기 토지가, 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대지가 총 464평이더라고요. 예, 예. 대지가 총 464평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앞에 길 도로 지분이 예. 21평 정도 있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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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485평이 되는 것 같아요, 토지가. 예. 예. 그렇습니다. 집에는 여기 사모님 계시나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집 내부 좀 한번 촬영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예. 가서 이제 알았어요. 이제 하면 되죠. 아. 그러시면 예. 제가 여기 한 바퀴 둘러볼 동안에 예. 집 안에 이제 방, 저기 불 좀 다 켜놔주시겠어요? 예, 예, 예. 예. 한 바퀴 돌고 올게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이 소리는 충북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에 사시는 김인동 어르신께서 약간의 흥이 겨우실 때 내시는 박달재 흥얼거림 소리입니다. 오늘 소개주택의 대지는 464평이고요. 건축물 대장상 대지 내에는 주택 두 동과 부속동 하나가 있는데요. 좀 전에 보신 2층의 노란색 설치물은 건축물 대장상에는 없네요. 이 건물은 주택 용도이고요. 일반 목구주의 단층 16평으로 2006년 9월에 준공이 되었네요. 잠시 후 어르신과 함께 내부를 보기로 하고요. 이 시설물은 아무래도 닭장이나 토끼장 또는 염소장인 듯 하죠. 이 앞에 덤불이 시작되는 곳이 대지의 경계일 듯 합니다. 아무리 계곡이라도 한겨울에는 결코 듣기 쉽지 않은 힘찬 물소리가 들리시죠? 작은 계곡엔 얼어붙은 물기의 흔적만 있는데요. 굵은 호수임에도 물발이 꽤 센데요. 아무래도 위쪽에 수원지가 있어서 그 물이 내려오는 듯 싶네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위치가 마을이 최상류인 거고 이 위로는 오염원을 배출할 아무런 인공적인 설치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무선 마이크 두 개를 사용 중인 건데요. 어르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우리의 소리가 계속 들리네요.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건축면적 51평에 연면적 77평의 건축물이 있는데요. 대지가 464평이고 계획관리의 건폐율이 40%니까 건축면적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겠죠. 요 왼쪽의 두 가지가 대지 면적에 포함될 듯 하고요. 그 위의 이면은 공유림이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사유림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우선 당장 내가 쓰면 반은 내꺼 되는 거죠 뭐. 그죠? 저 산밭이 저게 이제 물건이지 뭐. 어떤 거요? 저 안에 산이. 산이? 예, 산삼이 많이 심기지. 아, 저기, 어르신께서 심어놓으신 거예요? 예. 몇 년 정도 되셨는데? 그, 한 15년. 15년 된 장례삼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럼? 그렇죠. 15년짜리도 있고, 그 다음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막 계속 올라오니까. 아. 자연순환 쓰이니까. 그러면 좀씩 그냥 가셔갖고 좀,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캐서 좀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더 있어야지 되나요? 지금 먹어도 되는 건가요? 지금은 땅이 얼어, 지금 먹어도 되지. 예. 그럼 이제, 요거, 안에 좀 한번 볼게요. 예. 불 다 켜놓으셨어요? 요거는 안 켜놨어. 요, 황토방은 찍었어요. 찍었어요. 왜 열기가 있네요? 예. 안에서? 불을 떼놓고 아, 내가 여기다. 불을 떼놓고.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데. 켜네. 비싸네. 다섯 병의 황토 찜질방은 15년 6월에 흑벽돌조로 준공이 되었는데, 아까 오자마자 한 바퀴 둘러보면서 내부를 촬영했었거든요. 혹시 찜질방 내부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2층부터 하고 내려오는 게 좋을 거예요. 2층이요? 네, 2층부터 내려놨어요. 오, 신발장이 엄청 큰 거네, 그죠? 예. 아, 옛날 펜션을 해놓으니. 오, 2층이 엄청 넓으네요. 한 20평 정도 될 거예요. 20평 정도요? 예. 이 주택은 1동이고 일반 목구주로 2005년 9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1층은 35평, 2층은 21평의 면적입니다. 지금 보시는 2층은 방 2개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고 욕실 화장실 하나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 목재는 무슨 목재일까요? 이게 다 그 미송. 그렇죠. 요새 뭐 편백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건 홍송이고 밖에 거는. 밖에 거는? 그 거실에는 다 홍송으로 들어가. 황송? 홍송. 홍송. 예. 나머지는 이건 미송. 나머지는 미송. 요 방은 남양의 창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방이 두 개인 거죠? 예. 사모님은 어디 가시고요? 요 방은 서양의 창을 가지고 있는데 석양을 바라보며 차 한잔하기 딱 좋은 발코니를 갖추고 있네요. 아, 여기서 이제 거실이 다 내려다 보이네요. 그렇죠. 건물을 아예 높게 지어가지고, 예. 갑갑하고 뭐 이런 건 없었죠. 공시지가로 지금 이 건물만 해도 거의 한 1억 가까이 나와. 9천. 기준시가가요? 예, 공시지가가. 9,800 얼마인가 내가 알고 있거든요.
벌레들 많네. 1층에는 방이 몇 개죠? 두 개요. 어, 방이 두 개. 요게 주방이고. 예. 주방 바깥에는 다용도실이 다용도실. 있는 거죠? 세탁실도 쓰시고 계시네요. 다용도실. 그거도 있고 욕실에도 있고. 아. 1층은 방 두 개, 넓은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하나의 구조입니다. 이게 방 두 개 중에 큰 방일까요? 예, 작은 방일까요? 예, 큰 방이요. 이게 큰 방이고. 예, 안방이라고. 어, 지금 여기 엄청 더운데 지금 보일러를 돌리시는 거예요? 예, 예. 아이고. 그 아들이 이거 자거든. 아들이 아. 이때 쓴 걸 좋아하네. 이 정도면 너무 덥지 않으세요? 여기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효소방. 효소방이 뭘까요? 이거 뭐 방 아니 창고. 창고 겸 효소 같은 거 담가놨어. 아, 창고 겸 효소. 야. 이게 원래는 이게 옛날에 찜질방이 됐어 범수야. 아 근데 네. 지금도 찜질방 할 수 있어. 이거 다 데려내면. 아 예. 예. 지금은 효소가 이게 많이 담가 들어가 있어요. 창고 겸. 방 두 개 중에 큰 방인 거고.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죠? 예. Yeah. 아, 화장실에 욕조가 있으시네요. 어이 저기, 욕조가 상당히. 옛날에 살 적에는 제일 좋은 거 샀지, 거기. 예. 나올 때. 저 많은 버튼이다, 뭘까요? 예? 버튼, 막, 물, 버튼이. 동그란 버튼, 물 나오는 거예요? 예, yeah, 예. Yeah. 아. 이쪽에는 어떤 공간이 있을까요? 아까 그 창고. 아, 창고, 효소방. 네. 화목난로는 장작 떼는 거예요, 원래? 예, 예, 예. 이게 집질 당시에, 그 당시에 이게 또 제일 좋은 거야. 고급적인 건데. 아무리 추워도 요, 뭐, 떼놓으면, 뭐, 할 수 없죠. 예. 훈훈한데. 요게 이제 건축구조가 일반 목구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예. 여기는 이제 2005년도 9월 28일 날 준공으로 되어 있고, 예. 이제 여기 1층이 35평이고, 예. 2층이 21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동에 딸려서 바깥에 5평이 있는데, 5평은 앞에 찜질방을 말씀하는 찜질방요. 걸까요? 예. 아, 그래서, 요게 1동에 합이 총 61평 나오네요. 네. 네. 그럼 또 이제 2동은 아까 네. 그 사랑방. 그게 네. 이제 일반 목구조로 해서 16평 나오던데. 네. 이제 아, 요 방 하나 안 봤구나 아직. 여기가 방 두 개 중에 조금 작은 방이죠? 예. 요 방은 방 두 개 중 작은 방으로 서쪽과 북쪽에 창이 있네요. 예, 이제 불 다 끄셔도 되고요. 예. 예. 사랑채 열려 있을까요? 예, 열려 있어요. 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예.
아니, 저거는 저쪽 산에 산물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예? 저 산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산물이 저렇게 많아요. 지금 요 파이프를 받아내는 게 산물이 차려서 그 정수 저 그 탱크가 있어요. 물 탱크가. 아, 수압이 엄청 세네요. 예, 물 탱크가 있어요. 파이프도 엄청 두꺼운데. 그 물 탱크에서 이제 그 내려오는 물이야. 그 저 물을 이제 마을 주민들이 먹었던 물이야. 아, 예. 예. 그래 저 물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뭐. 좀 아주 좋은 물이지.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먹었던 물이고. 예. 지금 짐들이 많아가지고 요 이동은 2006년에 일반 목구주로 준공된 16평의 주택이고요. 넓은 거실에 방 하나에 주방시설과 화장실 하나의 구조입니다. 짐들 이것도 방이거든. 방인데 짐을 정리가 안 돼가지고 아들 짐을 여기 갖다 놓다 볼게나. 예. 이사 가면서 이걸 이제 옮겨야 되는데. 여기는 불이 켜져요? 불이 지금 저 짜 있어가지고. 원래 방이었었는데 지금 지금도 방, 예, 방이지 용도. 예, 창고로 지금 일단 쓰는 거고요. 지금 예, 짐 이사 짐을 예. 임시로 여기 갖다 놨어. 아, 아드님 거. 예. 예. 여기는 화장실일 테고요. 예. 사랑쳐도 이거 참 건물 내가 이거 그 애착에 가져도 짓는 거거든. 완전 이게 옛날 흙으로 해가지고 소금 넣고 황토 넣고 그 집을 썰어가지고 해가지고 마트. 여기 흙벽돌 집이에요? 그렇죠. 흙집이죠. 흙벽돌도 안 돼가지고 흙 나무 돼가지고 흙으로 다 맞받아. 아, 그러네. 여기 지금 보니까 양쪽으로. 어, 이거 요 부속동이 네, 숨 쉬는 집이라. 예. 그것도 다락방이 있다고 그러거든. 예. 옛날에 이걸 보면 이걸 지금은 원래는 이 나무가 다 보이도록 놓게 했댔어요. 예. 그래서 펜션을 하다가 하니까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게 됐거든요. 예. 이리도 가면 이 공간이 있어. 창고 공간에. 여기 광이야. 광? 예. 아. 넓어. 이 우유가 다 넓어. 여기는 사람이 올라가서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엉간한 건 할 수 있어요. 엉간한 건. 야. 뭐, 짐 같은 건 주여 놔도 되고. 여기도, 리모델링만 조금 하면은 쓸만하겠네요. 아이고, 이거는 내가 봐도, 요래 질라 그러면 요새는 진짜 힘들 것 같아. 네. 아무리 가물어도 이렇게 뭐 먹는 물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좋고요. 저것도 혹시 문 따져 있어요? 그냥 저거는 그냥. 그 위험스러워가지고 내가 안 올라가고 뭐. 아무것도 없죠? 예. 아, 원래 그 침대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세면기 있고, 화장기, 그, 양변기 있고. 예. 있을 건 다 있어. 아, 그래요? 예, 농막식으로 비슷하게. 아, 농막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아, 저기 그냥 컨테이너 갖다가, 컨테이너에요, 저게? 이거는 이제, 그, 틀에다가 짜가지고 나온 거라. 아. 이 컨테이너 변경시킨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1층에, 여기는 그럼 1층에는 화장실이 있어? 1층에는 창고. 화장실은 여기 건물 안에 있어요. 아, 건물 안에 있어요. 예. 여기는 창고로 되어 있고. 예. 저 인삼밭 저것만 해도 한 2천만 원 넘어. 많이 뿌리셨어요? 네. 도매으로 올라오는 거 보면 참 작은 거 아니지.
처음 드라이빙 영상에서 이 도로를 통해 이곳에 온 것이고요. 이 도로를 따라 5분을 주행하면 충주와 제천 그리고 백운면 소재지로 향하는 38번 국도에 닿는 거고요. 그 국도에서 면수재지까지는 5분, 충주와 제천의 도심까지는 각 20여분이 소요되는 겁니다. 지금 이 포장도로는 사도로서 43평의 면적인데 그 2분의 1의 면적이 지분으로 매매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대략 이 지점부터 464평의 대지가 시작되는 거고요. 대지의 북쪽인 왼쪽 경계는 이 도로 아래 작은 대구까지네요. 이제 5분여에 걸쳐 주택의 주변을 삥 둘러볼 거고요. 저는 이 주택을 당연히 전원주택으로 추천드림과 동시에 펜션주택 또는 별장주택 또는 종교 수련시설로 어필하는 중인데요. 둘러보시면서 여러분 같으시면 무언 용도로 사용하면 딱 좋겠나 구상 좀 해보시고 좋은 구상 있으시면 조언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 위치 마치 속세를 떠난 듯한 조용한 고즈넉함이 있고요. 그래서 피톤치즈 가득한 맑은 공기의 신선함은 범이고요. 사람의 발길이 닿는 최상류로서 비록 작지만 초1급수의 물이 흐르는 계곡이 바로 인접해 있는 거 아까 보셨죠? 별장이면 별장, 펜션이면 펜션, 전원주택이면 전원주택, 어떤 용도로의 변신도 무제일 다용도 주택이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다만 매매가 4억이라는 가격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이만한 토지에 이만한 규모의 주택을 4억으로 인수할 수 있다면 행운이라는 거, 이만한 땅을 사서 이만한 건축을 하려면 4억 가지고는 어림 반푼이 아니라 어림 택도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4분만 더 보시면 끄트머리 영상으로 총 브리핑이 있는데요. 친절하게 소재 지번도 알려드리거든요. 그렇다고 저 떼어놓고 혼자 찾아가시라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전엔 걸어서 울고 넘었지만 요즘엔 차 타서 웃고 넘는다죠. 박달재 아래의 이 주택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별장, 펜션, 종교시설 등 다용도 전환 겸용이 가능한 전원주택입니다. 제천시 백운면 모정리 33-50 박달재의 아랫자락에 위치하고요. 6m 마을도로에 접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마을 최상류에 위치하네요. 토지 485평, 건축면적 51평, 연면적 77평으로 2005년 준공입니다. 지상에 단독주택 용도로 일반 목구조 두 동과 흙벽돌조 한 동이 있고요. 오염원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초1급수의 작은 계곡에 접해 있네요.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매매금액은 4억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